제작진은 음치를 탈출해서 지금은 자신 있게 노래를 즐기는 사례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전에 음치였던 김성조 씨는 몰라보게 달라진 노래 실력으로 사내 행사를 주도하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합니다. 아, 처음에는 이제 그 제가 노래방을 가자고 많이 쫄랐는데 죽어도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고집이 세서 한번 갔었는데 가서 노래를 불러보니까 왜 안 가려고 했는지 충분히 알겠고 제가 28살인데 28년 동안 그렇게 못 부르는 노래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김성조 씨의 음치 탈출 전 노래 실력입니다.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타고난 음치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는 하려고 했는데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노래는 타고나는 거라고 절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안 갔거든요. 노래방도 10년 정도를 안 갔어요. 그가 음치 탈출에 나서기 시작한 건 바로 3년 전 모 방송 프로그램의 음치 탈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그 뒤로도 매일 음악 학원에 다니며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음정이 다 잡혀요. 일단은 뭐 소리를 다듬는 거는 둘째치고 가장 좋아졌던 부분이 뭔가 하면 그 음정. 음정을 제대로 이제 잡고 있다는 거. 하루 2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까지 엄청난 연습으로 완전히 달라진 노래 실력. 음치 탈출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성격도 긍정적으로 되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해주고 일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하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게 진짜 저는 그걸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내 행사는 물론 무대가 있는 곳이면 자신 있게 나서는 김성조 씨. 음치 탈출로 성격은 물론 인생까지 변했다고 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노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원한 음치는 없나 봅니다.